안녕하세요. 쩍쩍TV 이프로입니다. 자, 쏘가리가 바뀌었습니다. 네. 세 번째 쩍쩍이가 죽고 난 다음, 그 다음날, 출조를 해서 또 바로 잡았습니다. 사이즈는 한 33cm 정도 되는 쏘가리고요. 보다시피 색깔이 엄청 진하고, 깨끗한 쏘가리입니다. 수조에 넣은 지는 한 4일 정도 지난 상태고요. 기존 세 번째 쩍쩍이하고 동일한 조건 하에 다시 한번 먹이를 줘보려고 이번 영상을 준비했고요. 어제 그저께 제가 워밍업으로 새우를 한 5마리 정도 줘봤어요. 근데 한 3마리 정도는 먹은 것 같고요. 예, 두 마리는 뒤에 죽어 있네요. 암튼, 그래서 오늘, 개울에 가서 피라미드를 좀 잡아왔어요. 먹기 좋은 사이즈들로. 그래서 바로 실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처음 넣을 물고기는요, 돌고기고요. 사이즈는 한 4cm에서 5cm 정도 되는 돌고기. 요 정도 사이즈입니다. 지금 바로 넣어 볼게요. 반응이 없어서요. 조금 더 리액션이 좋은 피레미로다가 넣어 보겠습니다. 사이즈는 한 5cm 정도 되고요. 비슷한 사이즈로 한 마리 더 넣어 보겠습니다. 반응이 별로 없네요. 아, 참. 우리 네 번째 쩍쩍이도 힘들게 하네요. 두 번째 쩍쩍이가 그리워지는데요. 넣어주는 족족 폴링 바이트도 해주고. 액션 정말 좋았는데 분양을 보냈는데 잘 살고 있나 모르겠네요. 먹이는 잘 먹고 있는지 그립습니다. 우리 두 번째 쩍쩍이. 자, 반응이 그닥 좋지 않네요. 아, 또 불길한데요. 오늘 피라미를 좀 비슷한 사이즈들로 많이 잡아왔어요. 한 14마리? 돌고기 두 마리랑 돌고기가 두 마리인가 세 마리인가고요. 나머지 다 피레미들이거든요. 그래서 한 열댓 마리 정도 있는데 다 넣을게요. 그냥 다 넣고 방송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요. 우리 네 번째 쩍쩍이가 먹어야 되는데, 암튼 한 마리씩 계속 넣어 보겠습니다. 자, 쩍쩍아, 얼른 보여줘. 너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단다. 자, 한 마리라도 좀 먹어보지 않으련? 백점이 너무 심해졌어요. 소금도 넣어봤고, 물 박테리아 제거제도 사서 넣었는데, 차도가 별로 없어서요. 아, 물을 진짜 아예 풀 교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번에는 하프 교체, 반만 교체했었거든요. 이번에 아예 다 드러내고 풀 청소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불안한데요. 얘도 지금 또 어떻게 될지. 한번 어항 청소 좀 하겠습니다.
어항 물 청소 다 끝났고요. 깨끗하죠? 우리 네 번째 적적이도 깨끗해졌습니다. 보다시피. 백태현상, 백점현상, 백화현상. 네, 그거 다 사라진 상태고요. 결론은, 물이 썩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렁이를 줘서 지렁이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뭐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건지, 뭐가 됐든 아무튼, 보조 수조인 그 물통에다가 넣어놓고 하루 정도 냅뒀었거든요. 어항에 이제 염소 성분을 날리기 위해서 기포기를 이빨에 틀어놓고, 그게 끝난 상태에서 오늘 다시 집어넣었어요. 보조 수조에다가 제가 기존에 살아있던 뚝지 넣어놨었거든요. 없어졌네요. 먹었네요. 네. 아무래도 식사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 한번 다시 먹이를 한번 줘볼 생각입니다. 그때까지 적응을 잘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건강하게 돌아온 네 번째 쩍쩍이로 소갈이 탐구 생활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쩍쩍TV 이프로였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관심의 표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우리 소갈이가, 네 번째 쩍쩍이가 살아서 다시 움직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